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공급 면적은 107.4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84.9제곱미터인데요. 전용 면적이 84.9제곱미터이긴 하지만 현재 거실과 방 한 개소는 발코니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내부 사용하는 전용 면적은 조금 더 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현장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공간들을 인트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항상 설명드리는 대로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순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인트로 영상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번 현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번 현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보다 같은 평형, 32평형이지만 더 좁거나 혹은 더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제 전문 건축회사 혹은 인테리어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내부 공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신축 못지않게 그래도 공간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현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현관 부분인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사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현관 자체가 현재 영상에서 보여지시는 것처럼 중문이 끝나는 현재 이 지점까지가 현관의 위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옆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 경우는 현관을 들어가면은 이제 팬트리장이 딱 현관에 있어서 별도로 수납 하기 좋은 어떤 뭐 자전거든 골프백, 낚싯대 뭐 이런 큰 짐들을 현관 쪽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런 구축 32평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현관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거실 부분을 조금 침범해서라도 현관 부분을 좀 확장했던 게 이번 현장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사했던 사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현관 확장을 관심 있어 하시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래서 현관 확장이 이번 서대문구 홍제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구간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제 역시나 공사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자형 주방으로 하고 냉장고의 위치를 획기적으로 이 창가 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방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 싱크볼의 위치, 냉장고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바꾸면서 어떤 일정한 간격, 일정한 거리를 딱 선을 그어서 주방이랑 공간을 분리를 하면서 바로 앞쪽 측면에 이렇게 다이닝 공간을 아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이쪽 다이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전 평면에서는 실제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고, 놓더라도 실제 세 분도 앉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부분은 나중에 주방 부분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저희가 많이 이번에 손을 좀 댄 게 바로 이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홍제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이라고 해서 딱 도어까지 달려 있었고, 저쪽 끝부분은 세탁기가 설치되게끔 딱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폭이, 여기 가로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최근 만들어지는 좀 용량이 큰 10kg 이상의
세탁기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없었고, 두 번째는 김치냉장고도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보일러의 위치 자체를 여기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저 끝으로 바꿔버리면서 왼쪽에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앞쪽으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넣을 수 있게끔 하부 부분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아예 앞으로 좀 이렇게 잡아 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줘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9억 32평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네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안방에 이제 이런 가벽 솔루션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가벽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포인트 부분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 두 번째 침실인 자녀가 쓰는 방인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잠깐만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이런 제작 가구 붙박이장을 잘 활용을 해서 붙박이장과 침대의 위치,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공부 책상,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책상을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 컴퓨터 전용 책상이고 하나는 공부하기 위한 전용 책상,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실 2번 공간도 나중에 제가 침실 편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침실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그 세세하게 군데군데 저희가 디자인 신경 썼던 거, 그 다음에 또 수납 신경 썼던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는 이번 서대문구 홍제동 32평 아파트 현장에서 그 네 개의 포인트를 좀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느낌 자체는 이제 따뜻한 색감의 이제 자재를 사용을 해서 공간을 연출했고요. 크게는 베이지, 아이보리, 우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기본 바탕색으로 썼습니다. 보시면 현재 벽지도 아이보리 계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 TV 밑에 있는 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목 선반, 또 오른쪽에 이제 쭉 돌아서 주방 쪽으로 넘어가면 주방 쪽 싱크대 상판도 원목, 그리고 하부장도 아이보리색 계열, 그 다음에 바닥도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계열의 강마루도 있지만 주방 쪽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아이보리 계열로 바닥을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색감은 베이지, 아이보리, 그 다음에 우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을 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지나 아이보리가 이제 같은 뭐 맥락이긴 하겠으나 전체적인 느낌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저희가 넣었던 컬러는 크게 이제 그레이, 네이비, 골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손잡이 같은 부분에서 좀 포인트로 이제 골드 손잡이들을 넣어드렸고요. 골드나 혹은 황동 손잡이를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벽면에 좀 포인트로 들어가는 벽체에 책상을 그레이로 연출을 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방이 이제 네이비 벽지를 사용했던 방입니다. 보시면 색깔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비 컬러가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현재는 소파가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 소파도 약간은 남색 계열에 좀 가까워서 전체적으로 이런 컬러 같은 것도 미리 저희가 알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가구와 최대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인트로 영상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평면도를 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현관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 거실을 중심으로 정면에 화장실, 왼쪽 측면이 안방, 오른쪽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 그 다음에 바로 주방. 예.
아마 32평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집이랑 똑같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좀 흔한 32평 아파트 현장이고요. 같은 구조이지만 역시나 이제 저희가 이 공간에 하나하나 또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좀 더 특별하고 또 사용성 좋고 수납 충분히 하면서 디자인도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잘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내일 고객님께서 이제 입주를 하실 예정이고요. 입주 전날 오늘 와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영상 하나, 현관, 그 다음에 거실과 거실 발코니, 그 다음에 주방과 주방 발코니, 그 다음에 침실 세 곳을 동시에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욕실 부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겠지만 최근에 웃음건축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그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680명 정도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회사에서 조금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공사나 프로젝트가 완료된 소개 영상도 찍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영상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보신 고객님들이라면 꼭 댓글로 어떤 부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성심성의껏 간단하게 답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저희 회사에서 찍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관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